여기 보세요. 오늘은 짧아. 짧지만 설명을 좀 많이 해줄 거야. 다시 한번 영어에는 집중이란다. 자, 영어에는 집착하는 게두 가지가 있다. 1번 순서에 집착을 하고요. 2번 자, 다시 한번 S에 집착한다는 얘기는 얘들아 뭐에도 집착한다는 얘기다? 어에도 집착한다는 얘기다. 그쵸? 셀수 있는 명사 하나 있을 때, 그쵸? 어쓸 거와 말 거야. S에 집착한다는 얘기는 어에도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제목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면, 우리 가지다라는 표현 세 가지 배웠었어요.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1번. have. 2번. get. 3번.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세 가지의 차이는 뭘까요? 자, 예문 하나만 적어줄게. 이건이는 걸프렌드 되겠죠? 자, 선생님이 쓰고 있는 동안 잘 생각해봐. 해보는 나 남자친구 있어. 걔는 남자친구 생겼어. 이런 느낌으로. 걔는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 데려갈게. 이건가? 잘했어. 자, 일단 선생님이 이거부터 적었지, 얘들아. 그쵸? 이거 뭐 분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I got a boyfriend. 이러면 얘들아, 나 남자친구 생겼어.의 표현이야. 그쵸? 그럼 이거는 가지게 되다의 느낌이에요. 오케이? 가지게 되었어. 이 느낌이야. 그래서 남자친구가 생겼어. 이러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2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치? I have a boyfriend. 난 남자친구가 있어져. 그쵸? 오케이? 그럼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So, 그러니까 I will take my boyfriend to your birthday party. 이런 거 있죠? 네 생일 파티에. 그쵸? I will take. 가지고 갈게. 즉, 데리고 갈게. 그래서 아까도 얘거 펜을 선생님이 이렇게 가지고 갔잖아. 그쵸? 그래서 가지고 간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걸 조금 나쁘게 말하면 빼앗다까지도 테이크가 되는 거야. 여기 이해됐어요? 여기 이해됐어요? 그래서 have는 가지고 있다. get은 가지게 되다. 그쵸? 오케이? 테이크는 가지고 가다. 이 느낌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껏 써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과거형 가야겠지. 그쵸? 오케이? 과거형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You've got a friend에서, 그쵸? 오케이? 요번엔 got을 썼어. get을 썼죠. 그쵸? 요번 노래 제목에서는 have를 안 쓰고 get을 썼죠. 그쵸? 그러면은 생기다의 표현으로 쓴 거지, 지금. 그쵸? 생겼어! 너 친구가 생겼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 그쵸? 오케이? 그럼 친구가 생겼어. 네 가지 갑니다. 첫 번째, you got. 그쵸? 오케이? 두 번째, you have got. 그쵸? 세 번째, you had got. 그쵸? 네 번째, used to get. 예전에는 생겼는데 지금은 아니야. 약간 이런 표현인데. 그쵸? 얘는 아니죠. 그쵸? 의미 갈게요. I got a boyfriend. 그치?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냥 편하게. 그쵸?
이게 뭐 3분 전이든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든 모르겠지만 그쵸? 생겼어 이러는 거야. 오케이? 해부를 쓰면 뭘까? 지금 막 생겼어. 그치? 이 말 이해 돼요? 나 남자친구가 지금 막 생겼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쵸? 얘네 둘을 하자면. 그쵸? 그 전에 생겼어. 오늘 필요 없고요. 그쵸? 예전엔 생겼는데 지금은 아니야. 오늘 필요 없고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쵸? 요걸 썼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제목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너는 그쵸? 지금 막 그쵸? 뭐 했어? 생겼어. 아까 S에 집착한다는 말은 뭐에도 집착한다는 거? 어에도 집착한다는 거. 친구 하나가 생겼어. 그치? 얘들아 해부보다 좀 더 생동감 있지? 그쵸? 그냥 해부를 안 쓴 이유가 보이죠? 그쵸? 오케이? 너 지금 친구 하나 생겼어. 이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리 못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전치사를 잘하면 영어를 되게 잘해. 그쵸? 반대말은 뭐냐면 전치사를 제대로 처리하는 걸 잘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쵸? 오케이? 오케이? 자, 너 친구가 생겼어. 한 다음에 in me. 내 안에. 갑자기 있어. 나의 안에. 그쵸?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또 한 번 갑니다. 왜 거기다 in을 썼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장소 다시 공부해 볼게요. 그쵸? 어떤 장소에 라고 표현할 때 네 가지. 첫 번째, 좀 좁은 것부터 쓸게. 그쵸? at, in, on, to가 있습니다. 그쵸? 자, at이랑 in을 너희들이 보려면 화살표 관역이 필요해요. 그쵸? 화살표 관역에서 at은 어떤 느낌이라고? 한 지점에 꽂히는 느낌. 그치? 10점에 맞춰야 돼. 이런 느낌. 그쵸? 이는요? 그 안에, 그치? 오케이? 그 안에 어디든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점수 줄게. 약간 이런 느낌. 그쵸?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쵸? 3차원적인 이런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 그쵸? 그리고 요거를, 얘들아, 우리나라 지도 같은 거 이렇게 그렸을 때, 그쵸? 큰 땅덩어리에 이런 거 표현할 때도 인 쓰는 거. 그쵸? 그리고 오는 뭐였어요? 조. 책상에. 그쵸? 천장에. 그쵸? 벽에. 그쵸? 이거 핵심은 뭐라고요? 붙어있는 거. 그쵸? 붙어있는 거. 조명이. 그쵸? 시계가 접촉. 붙어있는 거. 그쵸? 오케이? 접촉은 무조건 온 쓴다. 투는요? go to school이죠. 그쵸? 그럼 이건 약간 화살표의 진행 방향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쵸? 학교 쪽으로. 학교를 향해서. 지도 같은 데서 학교 쓸 때 이렇게 표시를 해요. 요새는 너희들 안 배울 텐데 선생님은 배웠었어요. 옛날에 학교에서.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in me를 썼지, 얘들아. 내 마음을. 옛날에 파리, 혹시 너희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는데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안에 너 있다 혹시 알아요? 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너 있다. 이거 기억나지, 그쵸? 이게 사람을 쉽게 말하면 얘들아. 쉽게 말하면 지금 얘가 사람이지. 얘가 우디죠. 그쵸? You got a friend. 얘가 지금 얘가 me인 거야. 나. 그쵸? 오케이? 그러면 우디가 부르는 노래예요? 우디가 자기 주인인 사람에게 불러주는 노래야.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봐봐. 나 이러는 거야. 나. 화살표. 오케이? 화살표 내가 나를 이렇게. 나라는 사람 안에 너의 친구가 한 명 생겼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즉 뭐가 돼요? 나는 내가 네 친구야가 돼요. 오케이? 바로 나 하면서 나를 가리키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나라는 사람 안에 네 친구가 있어. 즉 내가 네 친구야가 돼. 근데 오늘 여기서 배운 걸로 가도 돼, 얘들아. 지금 요 3차원적인 걸로 사람, 그치? 사람의 마음 안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도 되지만 얘들아, 나라는 사람 전체가 네 친구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느낌이 이해되지, 얘들아. 그쵸? 인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3차원적으로 어딘가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표현이 되지만, 그쵸? 아까 넓은 지역 전체의 느낌도 된다 그랬잖아. 그쵸? 이렇게? 그럼 여기서 in me 했을 때 in이라는 표현은, 그쵸? 나라는 사람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네 거야 또 될 수 있지만, 그쵸? 오케이? 나라는 사람 전체가 다 네 거야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됐지? 그쵸? 그래서 여기서 you got a friend in me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너는 지금 친구가 생겼어. 그치? 친구가 하나 생겼어. 그게 바로 누구야? 나야. 그쵸? 오케이? 다시 한번. 얘들아, get, got, 원래 gotten 이렇게 움직이죠. 그쵸? 근데 여기 마지막 got은 그냥 요새는 현대 영화에서는 그냥 편하게 got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쵸? 계속 말해요. 너는 지금, 야, 너 지금 생겼잖아. 뭐가? 친구? 하나가. 나라는 친구가. 그쵸?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의외로 못 쓰더라고요. 웬? 동사할 때. 그쵸? 여기도 봅니다, 여러분. 길이 있어. 어떤 길이 있는데. 이게 그냥 아무 길이었으면 했을 거야. 그쵸? 여기서 더 라는 걸 했다는 건 그 길이죠. 그치? 네. 특별한 그 길이죠. 그리고 여기서 저번에 애들아 to save the day 기억나요? 너의 그 날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거 했었잖아. 그쵸? 그럼 거기서도 그 날이 그냥 일반적인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었지? 너의 힘든 날 이거였죠.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애들아 요 뒤에서 얘를 설명을 해줘. 길인데 어떤 길이냐면 너의 앞에 있는 그 길. 애들을 땡겨와. 그쵸? 네 앞에 있는 그 길. 그쵸? 그럼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으로 네가 가야 하는 길. 그쵸? 아직 어린애잖아. 그쵸? 오케이? 앞으로 네가 가야 하는 길이 되게 험난할 수도 있잖아요. 이 표현이야, 지금. 오케이? 오케이? 너의 앞에 있는 그 길이 자, 다시 한번 제발 얘들아 룩은 보다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눈을 두다. 그리고 보인다. 이 두 가지로 기억해야 돼. 그쵸? 오케이? 오케이? 자, 너의 앞에 있는 그 길이 네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뭐 할 때? 보일 때. 그쵸? 접속사는 동사랑 해서. 그쵸? 오케이? 어떤 상태로 보일 때? 거친 상태로 보일 때. 러프, 터프 이런 건 얘들아 되게 강하고 거칠고 그쵸? 힘든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네가 앞으로 갈 그 길이 거친 상태로 보일 때. 그쵸? 오케이? 그리고 네가 여기도 웬 같이 가야 되겠더라? 있을 때. 그쵸? 존재할 때. 그쵸? 오케이? 1마일이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쵸? 오케이? 마일스 마일스 했다는 건 길이 길다는 얘기죠. 그쵸? 오케이? 그럼 이건 먼 거야? 짧은 거야? 그렇죠. 오케이? 멀리 있을 때. 아까 to는 뭐였죠, 여러분? 학교를 향해서. 그쵸? 그럼 from은 뭐예요? 학교에서 나오는 거야. 반대야, 이게. 오케이? 학교에서 나오는 거야.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서 너의 따뜻한 얘들아 따뜻한 침대에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걸 침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지. 그쵸? 오케이? 너의 나이스하고 따뜻한 침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일 때. 그쵸? 드럽게 힘들 때 이러는 거지. 그치? 쉴 수도 없을 때 이러는 거잖아. 그쵸? 오케이? 너는 그냥 뭐해? 기억만 하고 있어. 그쵸? 동사라는 것을. 됐어요? 왓할 거야, 대탈 거야.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 왓할 거야, 대탈 거야는 여기서 봅니다. 그쵸? 오케이? 동사라는 것을. 동사라는 것을. 오케이? Your old purse said 라고 했어요. 그쵸? 오케이? 그 우리나라 말로는 뭐지? 너의 팔 때문에 또 그래? 자, 오늘 친구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쵸? 팬팔. 프렌드 말고 펜펄 할 때 그 팔이야. 그쵸? 펜펄 할 때 그 요새는 없죠? 그쵸? 펜펄 할 때 그 펜팔이 편지 친구거든. 요새는 편지를 직접적으로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물론 그것도 다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하겠지만 그쵸? 글친구 정도의 느낌이겠지. 그쵸? 오케이? 펜펄 할 때 그 팔이에요. 친구예요. 그쵸? 너의 오래된 친구가 즉 네 가지 얘들아. 그치? 오케이? 너의 오래된 친구, 즉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 이거야. 그쵸?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너의 오래된 친구가 말했던 것 이해 되죠? 그쵸? 너의 오래된 친구가 말했던 것 되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 우린 뭘 봐야 된다고? 와서 2번을 봐야 된다고. 그쵸? 너의 오래된 친구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기억해. 괜찮지? 오케이 오케이 요거 괜찮으면 그건 누구 자리다? 왓거다. 그쵸? 오케이 1, 2번이 대답이 다 되면 왓거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너의 오래된 친구가 말했던 것을 기억해. 그쵸? 너의 오래된 친구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기억해. 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학교 가면 뭐라고 말해준다 얘들아? 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그쵸? 오케이? 왓하고요.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뭐 하세요? 대타세요.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고 불완전한 문장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쵸? 그래서 무엇 뭐뭐 하는지라는 요 2번 뜻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오케이? 다시 한번. 야! 여기 그치? 여기 내 안에 그치? 네 친구 한 명 생겼잖아. 그쵸? 오케이? 여기 나라는 친구 한 명 생겼잖아. 쭉쭉쭉쭉 미친 듯이 말한 다음에 이번에는 너 지금 뭐가 생겼어? 너 지금 뭐가 생겼어? 문제들이 생겼지? 이러는 거야. 그치? 너 지금 문제가 생겼지? 그럼! 나도 지금 뭐가 생긴 거야? 문제가 생긴 거야. 그치? 야, 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럼 그게 내 거야가 되는 거죠, 지금. 그쵸? 그럼 나도 문제가 생긴 거야. 갑니다. You look. 아, you look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I love you 그냥 하자. I love you! 뭐예요? 나도 사랑해. 나도. Me? Too. 나도 안 사랑하는데? I don't love you. 나도 아니야. Me? Either. 핵심은 이거예요. 그쵸? 나 너 사랑해. 나도! 는 me too. 그쵸? 나 너 안 사랑해. 나도! 는 뭐라고요? Either이에요. 나도 안 그래가 핵심이야. 나도 안 해가 핵심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나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나 찾아볼 필요 없죠. 그치? 낯이 없잖아. 그쵸? 이들은 생각도 안 하면 돼요. 그쵸? 오케이? 야, 네가 문제가 생기면 나도 문제가 생긴 거야. 그치? 오케이? 오케이? 너가 힘든 일이면 나도 힘든 일인 거야. 그쵸? 됐어? 됐어? 자, 애니 또 한번 공부해봅니다. 자, 애니는 되게 특별한 아이예요. 왜 특별한 아이예요? 빵프로 50% 100%가 다 돼요. 여기가 꼭 50%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그냥 조금의 느낌이니까. 그쵸? 오케이. 어떨 때 그렇게 된다, 얘들아? 자, 지나가다가 지수 언니가 은선이를 불러요. 여기서도 해부가 났지, 얘들아. 겟 이상하지. 그치. 생기게 되니? 이거 이상하잖아. 그치. 가지고 있니잖아. 그치. 오케이. 자, 지수 언니가 은선이한테 물어봐요. 야, 너. 그렇죠. 돈 좀 있냐? 그쵸. 썸의 느낌이죠. 그쵸. 돈 좀 있냐? 그쵸. 자, 벌벌벌 떨면서 은선이가 대답해요. 저. 돈 좀 없는데요? 이거 맞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럼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저 돈? 하나도 없는데요, 그치? 오케이? 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들아, 삼성 갤럭시 폰이 생기기 전에 애니콜 그쵸? 오케이? 이거 뭐야? 무슨 전화든 다? 어, 이걸로 해! 라는 거, 그쵸?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 그쵸? 그럼 다시 한번 갔을 때 여기는 뭐가 있지 얘들아? 낫이 있어. 그럼 여기서의 애니는 몇 프로예요? 0%예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거야. 이러는 거야. 그치? 오케이? 하나도 없을 거야. 자, 대시 아까 1번이 나왔지만 이번엔 2번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도 없을 거야? 내가 할 수 하지 않을 것은. 오케이? 내가 하지 않을 것은. 이것도 얘들아, 우드가 나올 때마다 생각하세요. 우드의 핵심은
과거형도 되고 미래형도 되는 거. 그쵸? 오케이? 과거형이라면 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미래형이면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하지만 선생님 저는요 우드를 좀 우드 자체를 will로 안 썼다는 거를 좀 하고 싶어요 하면 아마도라고 해석하세요. 그럼 우드가 좀 더 살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 다시 가볼게. 자, 널 위해 못할 건 따에 아마도, 그치? 아마도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쵸? 오케이? 오케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너에게 하는 게 아니라 널 위해 하는 거니까. 그쵸? 4월이에요. 다음! 스틱 갑니다. 스틱은 뭐라고요? 스틱은 뭐라고요? 막대기. 그쵸? 오케이? 일단 명사로 막대기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찌르다 라고 동사로 가는 거 어렵지 않죠? 그쵸?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푹 한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얘들아 이 막대기가 얘들아 자기의 의견이야. 의견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푹 찔렀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 말이 이래요. 오케이? I will stick with my opinion. 그쵸? 오케이? 나는 내 의견을 박아놓고 찔러놓고 안 움직일 거야. 그쵸? 그래서 고집하다 라는 표현이 돼요. 오케이? 바꾸지 않다? 고집하다. 그쵸?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맨날 말하는 거 스티커 하잖아. 그쵸? 오케이? 스티커가 뭐라고? 탈라닥 달락달락 붙어있는 거. 그쵸? 오케이? 그래서 달라붙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스틱한다 같이 이건 무슨 말이야? 그렇죠. 우리는 같이 붙어있다. 우리는 떨어질 수 없어 라는 표현을 요걸로 했어요. 오케이? 자, 오랜만에 갑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오늘 보다가 계속 나와서 얘들아 보다 세 가지. 첫 번째 see, look, watch. 자, 여기서 기억나는 거 watch는 뭐라고요? 집중해서. 그렇죠. 집중해서 보는 거. 그래서 watch out 하면 조심해 가 되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리고 see는요? 일단 눈을 뜨고 있으면 그냥 보이는 거. 그쵸? 오케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보다. 그쵸? 룩은요? 절대 보다라고 외우지 말라 그랬어. 아까도 나왔지만 첫 번째. 그렇죠. 눈을 두다. 보인다. 그래서 룩을 눈을 두다라고 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뒤에 자연스럽게 at이 붙도록. 그쵸? 아까 했잖아. 어느 지점에 눈을 둬가 되는 거야. 그쵸? 오케이? Look at the stars 하면 그치? Look at the stars. 저기 별들 좀 봐. 이거잖아. 그쵸? 오케이? 정확히 가자면 저 별들에게 그쵸? 네 눈을 둬라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see 보세요, 여러분. see는 봐서 아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I see 이렇게 대답하면 그치 나는 본다가 아니라 그쵸 알아 들었어 즉 understand의 느낌까지 나온다고 했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봐서 알 수 있어 그것을 통과해서 봐서 알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여기 얘들아 여기 이 아이가 바로 너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날 말하는 시스루야. 시스루 룩이라고 그러지. 그쵸? 아. 시스루 룩이 뭐예요? 쟤 완전 시스루를 입고 왔어. 뭐예요? 아, 이 옷을 통과해서, 그치? 옷을 통과해서 안에 있는 살이 보이는 거죠. 그쵸? 다 비치는 거. 그쵸? see through. 그쵸? 이 옷을 통과해서 안이 보이는 거야. 그럼 이 see through 자체를 얘들아 안을 들여다보다 라고 할 수도 있죠. 오케이? 우리는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 라는 건 우리는 다 알 수 있어 라는 표현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우린 다 알 수 있어. 우리는 서로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서로의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슨 막 딱히 이렇게 지칭하는 게 크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이 이슬 위에서 말했던 좀 힘든 상황들 이런 걸로 봤으면 그쵸? 트러블 이걸로 봤으면 그치 우리는 트러블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아니면 서로서로를 다 들여다볼 수 있어. 우린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어.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1번.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2번.
Because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3번. 세트로 외우세요. 그 다음 명사 때문에 세트로 3개 또 외우세요. 오케이? Because of 명사, owing to 명사, due to 명사. 3개를 한꺼번에 외우세요. 명사 때문에. 오케이? 여긴 당연히 왜냐하면 네가 지금 나라는 너무 멋진 친구가 생겼거든. 그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동사로 연결되니까 당연히 as, since, cause, because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어는요. 뭐라 그랬죠? 1이라 그랬어요. 그쵸? 오케이? 다른이라고 할 때 어는 1이에요. 근데 여기 친구? 들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다른 친구들은 other이야. 오케이? 그리고 오늘 얘들아 세 가지 표현 나왔습니다. 1번 friend, 그쵸? 2번 pal, 3번 fox. 오케이? 오케이? 자, 친구들은 아마도 그런 상태일지 몰라. 어떤 상태? A little bit. 이건 같이 가세요. A little bit. 비트가 약간 조각 이런 느낌이거든. 아주 작은 조각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조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더 똑똑한 상태일지도 몰라. 그치? 내가 그런 것보다. 자, 여기서 이 아이를 뭐라고 합니다? 대동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대동사. 대동사가 뭐라 그랬지, 얘들아? 대동사가 뭐라 그랬지? 대명사가 뭐예요? 그럼 대동사는 뭐예요? 동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오케이? 대명사는 이런 거지. I, you, 그치? She. He 이런 게 대명사지, 그쵸? 오케이? 김수은이라는 내 이름을, 그쵸? 이름을 대신해서 I 쓰고, 그쵸? 오케이? 현, 지수라는 말 쳤으니까 현지수라는 저 여자분의 이름을 대신해서 She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쵸? 이게 왜 생겼냐면 얘들아, 자 영어는 1번 순서에 집착합니다. 그쵸? 영어는 2번 S에 집착합니다. 그쵸? 오케이? 그리고 영어가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영어는 뭘 싫어합니다? 반복을 싫어합니다. 오케이?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명사라는 게 생겨났어요.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럼 지금 이것도 뭐예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걸 싫어하니까 동사를 대신하는 말이 생겨났어요. 나 너 사랑해. 나도. 미투 말고 다른 거. So do I. 나도 그래. 오케이? 미투 말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야. So do I. 나도 그래. 그쵸? 그럼 이거 원래 나도 너를 사랑해줘. 그쵸? 근데 지금 러브를 뭐로 받았어? 두로 받았죠. 그쵸? I am hungry. 아, 선생님 저 배고파요. 그치? 쌤도. 그치? 나도 그래. 그쵸? 촌스럽게 미투하지 말고 뭐라고요? So am I. 그쵸? 오케이? 오케이? 야, 나 수영할 수 있어. I can swim. 나도. So can I. 그쵸? 그럼 대동사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 B동사. 오케이? 첫 번째, B동사. B동사로 말했으면 B동사로 받아주세요. 오케이? 두 번째, 일반동사. 일반동사로 말했으면 세 가지 중에 하나야. Do나, Does나, Did. 그쵸? Do, Does로 받아주세요. 세 번째, 조동사로 말하면 그냥 조동사로 대신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가서 아까 얘 두 번째였나? 넘어갔나? 여기 보세요. 야, 네 다른 친구들이 그치? 아마도 그럴지도 몰라. 어떨지도 몰라. 약간은 더 똑똑할지도 몰라. 그치? 내가 그런 것보다 이거지. 그치? 그치? 그럼 내가 똑똑한 것보다 이거잖아요. 그쵸? 이때 지금 동사 못 썼어? 비동사 썼죠. 그쵸?
그래서 이 비동사의 대동사로 뭘 쓴 거예요? Then I am이라고 쓴 거예요. 선생님 여기다가 smart 쓰면 안 돼요? smart 써도 되는데 왜 안 썼을까? 영어는 반복하는 걸 싫어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B도 그냥 M으로 받은 거잖아. 그쵸? 됐어? 자, bigger! 더 몸집이 클지도 몰라. G 한 번 더 쓰는 거 기억하세요. 그쵸? stronger! 더 힘도 셀지도 몰라. 뭐, 역시 또한. 그치? 여기도 지금 부정은 아니니까 당연히 투죠. 그치? Maybe. 아마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치? 세상에 사람은 많으니까. 근데. 그쵸? 자, 두 가지 갑니다. Neither of them. None of them은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동사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야. 오케이? 근데 엄청난 차이점이 바로 숫자예요. 니더는 이 댐이 무조건 두 명이야. 너는요? 세 명 이상. 오케이? 만약에 여기서 neither of them 했으면 여기 위에 말한 친구들이 딱 두 명이란 얘기야. 근데 그렇진 않지. 그쵸. 지금 얘가 말한, 야, 나보다 더 똑똑한 애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등치가 큰 애가 있을 수도 있고, 더 힘이 센 애가 있을 수도 있어. 벌써 세 명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얘가 말하는 나 이외의 그 친구들이 세 명 이상이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선 니들 안 써요. 오케이? None of them.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어떤 놈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거야. 그쵸. 근데 왜 never 안 썼어? 여기 벌써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절대로 너를 사랑할 수 없을 거야. 그쵸? 그 방법으로. 어떤 방법? 어떤 방법? 어떤 방법? 그쵸? 오케이?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 세 가지 또 기억합니다. 대시랑 하우랑 이니치예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또 뭐 나왔지 얘들아? 또 대동사 나왔어요. 그쵸? 내가 하는 그 방법으로. 그쵸? 그럼 이 두는요, 어떤 동사를 받은 거야? 그렇죠. 러브라는, 내가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이렇게 됐어. 그쵸? 오케이? 일반 동사 받았으니까 여기서 대동사는 두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It's me and you. 그쵸? 야, 이 모든 건 너와 나뿐이야. 그치? 너랑 나면 다 돼. 이러는 거야. 오케이? 자, 이 지금 여기 as를 여러분, as는 보통 뭐뭐 할수록 뭐뭐 하면서 이런 표현으로 써갖고 선생님이 이걸로 했는데, 오케이? as를 사전에서 찾으면 뜻이 드럽게 많거든? 오케이? as가 가지고 있는 뜻 중에 얘들아, do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as를 너희들 떠올리라고 선생님이 할수록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do의 느낌이 훨씬 더 가까워. 시간이, 왜 시간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연들이잖아, 그쵸? 오케이? 해가 지나갈수록 해가 지나가도 이러는 거야. 여러 해가 지나가도, 근데 지나갈다라고 표현할 때 by 왜 쓸까요? by가 어떤 뜻이 있지, 얘들아? 너희들이 아는 걸로는 일단? 잘했어. It was made by my mom. 이거, 그치? 엄마에 의해서 이거 하나 있고요. 그쵸? 엄마에 의해서 이거 하나 있고요. 그쵸? 그 다음 혹시 이 노래도 알아? Stand by me. 그쵸? 그러면 이거는 stand, 서 있어. by me, 누구 옆에? 내 옆에 서 있어. 옆에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여기서 하나만 더 욕심내서 기억을 하자면 by bus. 교통수단 할 때 있죠. 교통수단 할 때 얘들아, 교통수단 앞에 관사 같은 거, 더 같은 관사 같은 거 안 쓰고 by를 바로 쓰면 얘들아, 그걸 이용해서 라는 표현이 돼요. 맞아. 했었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시간이 휙휙휙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 by를 쓴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2번으로. 시간이 옆으로 슥슥슥 지나가고 있는 느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막 지나갈수록, 즉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쵸? 오케이? 지금 얘들아 갈수록이라고 해도 이건 잘 어울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프렌드십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치?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가도 이 표현이 되잖아. 그쵸? 오케이? 우리의 우정은 죽지 않을 거야. 권하는 going to라고 했어요. 그쵸? 자, 여기서 왜 see를 했을까, 얘들아? 너는 미리죠, 그쵸? You will see, 너는 보게 될 거야. 여기 숨어있어요. 뭐라는 것을? 그것이 지금 너랑 나랑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이러는 거야. 오케이? It's our destiny.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인데.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 잘했어. 와치는 지금 얘들아 막 이렇게 노려보는 거 아니잖아. 그쵸? 눈을 두다 여기서는 의미상 안 맞고요. 그쵸? C는 아까 어떤 느낌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봐서 알게 될 거야. 이 느낌이 된 거예요. 오케이? 또 앉아 앞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마 알게 될 거야가 돼요. 오케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 너랑 나랑 같이 미친 듯이 재밌게 노는 거. 오케이? 여기에 네 친구 있다. 이러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 나한테 네 친구 있다. 즉 내가 네 친구야.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